챕터 9. 아이스크림의 전성. 제이드는 모두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억의 펼린들은 여전히 건재했고 계속 튀어나와서 그를 괴롭혔다. 한번 그냥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겁니까? 하, 거참. 지금 수십 번 말한 것 같은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 멀쩡하게 생긴 양반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인 거야? 아니 이렇게 화창한데 뭐가 문제인 겁니까? 이거 뭔 내용이죠 근데 지금? 이래서 육지 사람들과 불화가 생긴다니까. 바다 날씨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렇긴 해. 저기 멀리 보여?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얗게 보이는 게 다 파도야. 그러니 딱 보니 조만간 바람도 많이 불겠구만. 지금 배 띄었다가 무슨 일이라고 생기면 당신이 전부 책임질 거야? 이건 전문가 말 듣는 게 맞긴 해. 아,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아나? 저 하늘이 결정하는 거지. 약간 근데 싸가지 없는 배 표현이? 아이스크림을 할짝거리고 있던 사라의 눈에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거리가 멀어 잘 들리지 않았지만 소란스러운 대화가 오고 가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늘진 벤치 아래는 사라의 발이 무심하게 흔들거리고 있었다. 메시지가 왔네요. 보자. 할아버지 왜 안 와? 아이스크림 다 먹겠어. 미안하구나. 근데 정말 재밌었다, 그치? 어떤 소원 빌었어? 그래 재밌었단다. 그 사라의 행복을 빌었어. 할아버지의 소원은 하나야. 우리 사라가 행복한 거. 그럼 다행이구나. 근데 사라야, 할아버지가 조금 문제가 생겼어. 우리 집으로 돌아가려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조금만 기다려주겠니? 아, 약간 좀 불안한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혼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 다들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 인생이란 게 원래 쉽게 풀리진 않는 거지. 근데 이 아이스크림 딱 맛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니 문득 지난밤이 떠올랐다. 여태 먹었던 음식들 중 최고로 맛있었던 음식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할머니와 언니. 사라의 회상은 무한하게 흘렀다. 회상은 최종적으로 헤이즐 언니는 아이스크림도 잘 만들까 라는 질문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 순간 떨어진 거야 아이스크림? 헐. 벤치 밑을 바라봤다.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진 구름이 생겨버렸다. 야, 표현. 그리고 그보다 먼 곳에서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걸어가고 있었다. 어? 왜 이러지 화면이? 헤이솔? 헤이솔? 나 더빙해 주세요. 헤이솔이 왜 여기 있지? 아무튼 오늘은 배안 뜨니 그렇게들 하쇼. 매표는 짜증 섞인 말과 함께 문을 닫아버렸다. 근데 뭐 하루 나이틀쯤은 좀 늦게 가도 되지 않나? 제이드 왜 이렇게 빡쳐 있어? 분명 자신보다 이 지역에서 훨씬 오래 살아왔을 매표원의 말이 정확하겠지만 기약 없이 섬에 갇혀 골치가 아픈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냥 뭐 며칠 쉰다 치고 하면 되지 않나? 그때 누군가 말을 걸어왔는데. 더빙해 주세요. 뭐야? 제이드? 제이드 맞지? 뭐야? 정중하게 대답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만난 적이 있나요? 아, 정말 제이드야? 우와, 자네 엄청 바뀌었구만. 그 검은 머리가 완전 새하얘졌어. 물이 쪽 빠졌구만 그래. 노년의 남자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무리가 보였다. 사람들을 의식한 탓인지 조금 흩어져 있었으나 뭐지? 성세기 마냥
10명 남짓한 인원 조직? 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쪽 분이 익숙지가 않은데 어디서 만났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인사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야, 이게 내가 알던 체이드가 맞나? 야, 이거 좀 뭔가 불안한데? 그 혹시 저 다른 분이랑 착각한 거 아닌가요? 이거 참 섭섭하구먼. 적어도 가족을 줄 정도는 기억할 만하지 않나? 가족? 자기야, 가족이라 치기에도 뭐한가? 아, 그러고 보니 그 힌두 인연은 아직 잘 살아있나? 뭐야? 힌둥이? 제이드는 마지막 이야기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그러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설마 제이드 옛날에 깡패였어? 그 산만한 덩치는 여전하구먼. 아니, 깡패였던 거 아니야? 좀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일정이 있어서 말입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 해져가는 천조가리 달락매고 골목길에서 제 덩치보다 훨씬 작은 애들이나 패던 놈이. 맞네, 이제는 신사가 다 됐구나. 아주 귀티가 흐르네 흘러. 사람을 비꼬는 특유의 저 재수없는 말투. 그제야 짐작할 수 있었다. 누구야? 데일 브리뉴. 그때 일에 관해선 더 이상 할 말 없네. 하하, 역시 잔뜩 날 기억하고 있었구먼. 정말 잊어버린 줄 알고 조금 서운할 뻔했지 뭔가. 아니, 깡패인 거야 아니면 옛날에는 그 옛날에 괴롭혔던 친구인 거야 뭐야? 딱 수영파일 수도 있죠. 네, 언젠간 죽으면 그 죄값을 전부 치를 테니 오늘은 이만 서로 갈 길 가지. 뭐 그래. 야, 봐주나? 뭔가 좀 불안한데? 그건 알아서 할 부분이긴 한데 말이야. 뭐야, 불안하게. 라이터를 붙였다. 아니, 생각하니까 이거 제가 더빙하는 게 맞나요? 자네도 불 필요해? 아니, 사양하지. 헤이,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은 없어. 딱 두 가지, 흑과 백이 있을 뿐이지. 아, 제 연기력이 너무 밀린다고요? 일소? 귤? 족간성. 자네도 알지 않나? 이 세상은 아직도 힘이 최고야. 근데 도덕이 뭐 어떻다고? 참, 코미디언들이 이런 대사를 배워야 하는데 말이야. 아, 뭐 재밌었다니 다행이네. 최근에 글이 안 적혀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 아무튼 난 가보겠네. 서로 갈 길 가면서 봐주시지 말자고. 아, 참 딱딱한 건 여진아군. 그냥 안 보내줄 것 같아. 불안한데? 반가운 마음에 건넨 인사를 작게 받아칠 건 없지 않은가? 어차피 혼자 왔으면 술이나 한잔하지. 오랜만에 우리 얼간이들끼리 말이야. 술은 몸에 해롭다네. 본인은요? 본인 술을 쌓아놓고 마시면서. 언젠가 자네는 다시 날 찾게 될 거야. 제이드는 검은 정장 무리를 제치고 벗어났다. 혹여 사소한 안가품이라도 할까봐 뒤를 의식하며 걸었지만 다행히도 웃음소리가 전부였다. 아니, 뭐하던 사람이죠 근데? 제이드는 곧바로 사라가 앉아있던 벤츠를 향했다. 근데 옛날에 깡패였는데 동화 작가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좀 안 어울리는데? 동화 작가랑 깡패는. 근데 체형이 깡패스럽긴 했어요. 설마, 잠깐만, 델브리뉴가 사라 납치했어? 사라야 어디 있는 거야? 미친. 제일은 더 강하고 큰 목소리로 불렀다. 사라야! 하지만 대답이 없다. 목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제이드를 쳐다볼 뿐이었지. 순간 제이드는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일그러지는 느낌을 받았다.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매스꺼움. 야, 그래, 뭔가 좀 불안하다 했다. 이게 뭐야? 길을 잃은 앨리스는 조커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커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녀의 등장에 이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기로 했죠. 미니게임이다. 아, 그 카드 맞추기. 보통 그림으로 뇌를 넣었나요?
아 잠깐만 이건데 이렇게 이렇게 저장되나? 응? 다이아는 오늘도 상황을 청소했어요. 원치 않도록 없는 바닥에 핏자루질을 하고 창을 닦았죠.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가고 있었죠. 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없는 쓰레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에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지루하구만. 찍자. 그렇지. 스페이드는 하트를 잡아왔죠. 그러자 하트는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더빙해주세요. 뭐가 문제야? 난 충분히 노력했다고. 이 역같은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스페이드는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리고는 스페이드는 하트를 깊은 어딘가로 들여갔어요. 결국 영영 왕국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자, 찍자. 아, 이거야. 뭐야? 나 이게 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거 하나가 안 맞는데 개수가 안 맞. 세 개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 클로버들은 오늘도 넓은 장미 정원 전체를 나눠서 관리했어요. 잘 분장하고 말이죠. 아, 그러니까 장미들이 안 놀라게 하려고 자기도 옷을 이렇게 장미 분장으로 입었어. 매일같이 정원을 둘러보던 한 클로버는 장미에게 사랑을 느꼈어. 장미가 살아있는 거야? 이거 뭐야? 하지만 장미를 마음대로 가져올 수는 없었죠. 장미는 정해진 구역에서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클로버는 이야기를 망가뜨리기로 했어. 장미를 가져오려고.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했죠. 언젠가 사람들이 이 카드 왕국을 찾게 된다면 정말 아름다우고 놀라운 모습에 감탄하겠죠. 그 안에 갇힌 것들을 보지 못한 채로 말이죠. 닿을 수 없는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헛된 희망일까요? 그저 답답한 현실에 적응하는 게 이성적인 해답이겠죠?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맞추네 다른 것들은. 언니, 카드들은 왜 지루하고 무서운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그만하면 되잖아요. 이게 언제야? 카드들의 왕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거든. 왕이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하기 싫은 일들만 잔뜩 시키고. 그러니? 만약 사라가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저라면요, 다들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숙제도 억지로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더 재밌고 신나거든요. 그럼 계속 안 해오면 어떡하니? 사라는 벤치를 책상 삼아 그리던 그림이 드디어 완성됐는지 기지개를 켜면 고치 안 됐다. 저! 어, 다 그린 거야? 네! 역시 그림도 쉽지 않네요. 아니 근데 하일리가 누군지가 궁금하네. 이건 비밀이에요. 대신 이따 꼭 보여줄게요. 그래 그래. 어 궁금한걸? 그래도 이렇게 언니랑 있으니까 되게 좋다. 오늘은 거의 하루종일 혼자 있어서 쓸쓸했거든요. 역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었어. 그렇지. 어, 나도 좋아하지. 사라는 하일리의 티셔츠를 보며 밝게 웃었다. 하일리의 옷에 이 고양이 발자국 때문에 그렇게 느꼈나 보다. 그리고 느낌상 하일리가 누구죠? 하일리가 약간 그 델브리뉴의 밑에 있는 부하인 것 같은데? 불안해. 납치하는 거 아니야? 이미 납치한 거 아닐까요? 아니요 지금 아이스크림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기야 이제. 한번 넘겨봅시다. 아 뭐야 잠깐 자기 갔다가 길 잃은 거였어 진짜로? 누가 납치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날 찾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하고 행운인 일이거든. 맞다 언니. 이제 언니 이야기 해주면 안 돼요? 아까 여행 이야기는 충분히 해준 것 같은데 더 궁금한 게 있니? 아니요 아니요. 언니는 뭔가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표정이 썩어있긴 해. 언니도 헤이솔, 시디아니, 고양이 구출 작전 전부 다 들어줬잖아요. 이제 제가 들어줄 차례거든요. 아 그렇구나. 좀 무겁고 재미없긴 없겠지만 한번 해볼게.
나아가는 것만큼 주위를 둘러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꿈도 목표도 정말 소중한 것들이지만 날 반기던 사람도 기다리던 사람도 모두 다 떠나버리면 전부 의미 없는 일이거든. 난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버렸어. 삶이 마지막을 향해 다가갈수록 시간 또한 빠르게 흘러가지. 결국 난 어디에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뭐지?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어쩌면 나도 설마 하일리가 휜둥이? 아 제가 아나요? 네. 네?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나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뭐야? 아 따지려는 건 절대 아니었고요. 그냥 굳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요.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는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알아주길 바라면서 적는 게 아니야. 더 완벽하고 문제없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지. 사람의 인격이라는 건 기억을 토대로 구성돼. 그리고 실존하는 기억이 없는 지금은 특히나 더 완벽하고 문제없는 구조가 필요하지. 사람의 정체성은 결국 복잡하게 얽힌 정보의 합이거든? 그렇군요. 그리고 완벽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물음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 무한한 혈전을 치르다 마침내 그 답이 끝났을 때 비로소 하나의 세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 아직 물음이 남아있다는 건 완벽하지 못하는 것의 증명이거든. 이거 설마 애들 전부 다 통 속에 넣었나요? 사실 저는 뭐 이게 그러니까 박사님이 까라면 까야죠. 근데 그냥 제가 살아있을 때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가 그 못 믿었다는 건가? 에이 또 그러신다. 이쪽 분야의 천재 중에 천재. 아니 무슨 분야요? 루이스 캐럴 박사님을 누가 의심해요? 넌 어때? 저 많은 인물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니? 글쎄요. 외관만 보면 애벌레 씨가 좀 멋있죠? 아니 애벌레? 아니 루이스 캐럴 그거잖아요.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작가 이름. 아 그런가? 어 저 몰랐는데. 어 체셔가 특히 마음에 체셔가 누구야? 체셔도 이상한 나라에 아니... 나오는 건가요? 네. 약간 그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닌대 체셔라는 애가. 맞나? 친구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야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건가? 아니 하일리 또 누구고? 길을 잃고 그러니까 사라가 혼자서 그냥 돌아다니다 길을 잃어버렸나 봐.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하다가 납치당한 게 아니라 내일 몰려올 폭풍과 대비되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들. 사라야 이거 보이니? 어? 이건 헤이솔 초콜릿! 좋아하는 거 맞니? 당연하죠. 제가 할아버지 다음으로 아, 아니다. 할아버지랑 헤이솔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이 헤이솔 초콜릿이에요. 이렇게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도 오랜만이거든. 잘 들어준 보답으로 주는 선물이야. 오 예, 고맙습니다. 아, 제 목소리가 사라 성우분 싱크로율보다 낫다고요? 뭐야? 아니 어? 이게 뭐 하는 거지? 시간 안에 자꾸 뜯으라는 거 아닌가요? 오씨 빡센데 이거 너무? 옛날에 해도 게임이 생각나는데 아니 실패했어. 하나 더 있다. 아니 근데 미친 그 봉지 못 뜯는다고 못 먹는 거야? 아니 왜 뭐해? 아 이거 반 그거 나눠준다. 더빙. 언니도 배고프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란 말이 있죠. 옴뇸뇸. 언니랑 결혼 안 할래? 뭐야? 안 돼요. 왜? 나정조면 괜찮지 않나? 비밀. 하하 그렇구나.
그래도 언제든 생각 바뀌면 언니한테 얘기해줘야 돼? 고민해 볼게요. 아마 할아버지는 사라랑 같이 있는 저택 안에서 사라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 언니가 우리 할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봤다니까 아까 전에 델브리뉴가 말했던 그 휜둥이가 하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하일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싸우거나 그랬던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러기엔 하일리가 너무 젊지 않나요? 사라는 급하게 주머니 안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다. 쪽지 안에는 작은 지도가 담겨 있었는데 가장 아래에는 언니의 친구 사랑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지? 아까 언니가 빌려준 물감이랑 노트를 열심히 그렸던 거요. 여기가 제가 사는 제이치 마을이고 바로 여기가 제 집이에요. 아 이거 좀 안 좋은데? 아 할아버지 집인가? 뭐 아무튼 언니 시간 나면 꼭 놀러와요. 제가 언니 꼭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이거 집 위치를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는데 사라 아무리 봐도 나랑 결혼해야겠다. 불안하네 이거. 석양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미 정해진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더라. 이건 수많은 업데이트와 시간의 흐름 사이에서 발생한 오류일까? 아니면 이것 또한 진화의 한 과정일까? 사람이라는 건 참 어려우면서 쉬운 존재다. 상처받고 지친 마음에 금방이라도 쓰러져버리고 갔다 와도 아주 사소한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 하나에, 맞아, 아주 사소한 그 소주 한 잔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행복한 미소를 짓지. 비록 지금의 내 마음엔 슬픔이 아주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만 오늘 느낀 따스함은 평생 나를 응원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오늘 난생 처음으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생겼어. 어? 뭐야, 하나밖에 없잖아. 이래서 스페이드들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 더빙이요. 그만 빈정거리지. 드디어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청소를 하나 했더니 또 피자로나 쓰레기겠구만. 우린 돌아간다. 저건 너 내가 알아서 해. 이게 뭐하는 거야? 범죄자 새끼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완전히 제멋대로군. 페이드 팀, 전원 해당 에피소드 정지시키고 상황을 체크한다. 이게 뭔 상황인 거야 이거? 여기는 로보톰이 생각나는데 저만 그런가요? 로보톰이요? 그런 게임 있어요. 오, 챕터 10, 이게 마지막 챕터예요. 신은 없습니다. 신 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이거 조금 전능하고 지선한 신이 존재한다면 악에 희생된 사람들의 간절함과 울부짖음을 외면하는 이유는 뭘까? 그녀의 말처럼 이거 그저 다 시련입니다. 시련. 세상의 순리대로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바라보는 것만이 신의 과업이라면 관측자나 관찰자가 더 적합한 이름일지도 모른다. 입장합시다. 에이드 씨는 역시 한결같네요. 아니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말이죠. 심심한 안부름으로도 잘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한 문장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당황한 제이드는 헛기침을. 아 그게 아니라 찔리기 찔리셨나봐요. 굴러. 등 좀 두드려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죠? 티납니까? 네 아주 많이요. 이건 또 언제야. 장난스럽게 안 부르면 파인. 말투와 다르게 내려간 그녀의 눈썹은 걱정이 그대로 묻어있음을. 그게 말입니다. 이번 여름에 주디를 다녀왔는데 말이죠. 아 지금 여행 이제 갔다 온 상황이네. 근데 아직도 애를 못 찾은 건가요? 에이 설마. 에일리 파인, 제이드와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자 가장 깊은 내면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녀와의 이야기는 작은 병원에서 시작된다. 야 근데 그러면 파인 씨가 원래 병원에 있었네? 지금 식문하고 있죠? 네. 더빙해주세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제가 오늘 그쪽에 들은 건 이름 몇 자밖에 없네요.
점점점. 아, 제이드 씨는 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야, 젊던 시절 제이드. 갑작스럽네요. 오, 드디어 말을 하네요. 오늘 종일 이런 상태로 있었으면 영업방해로 경찰이나 불러야 하나 걱정인데 말이죠. 병원 아닌가? 뭐지? 카페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글쎄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신이라고 해볼까요? 글을 적을 때 이따금씩 그런 설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저는 믿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그 신이 있다기엔 이 세상이 너무나 추악하고 슬픔이 가득하죠. 만약 지수한 신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의 간절함과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죄 없는 자들의 고통을 반복시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신앙인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진 않지만 제 생각에 신을 향한 기도는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신은 이 세상을 그저 순리대로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바라보려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저희가 동물 세계의 양육강식을 이해한 것과 마찬가지로요. 결국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일도 비유 좋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비유 좋아. 그런 거라면 전지전능한 창조주나 신이 아니라 관찰자, 관측자 정도의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꽤나 철학적이네요. 작가니까 당연히. 그날 맞긴 하네. 그 대화 이후로 제이드는 파인에게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되게 뜬금없는 질문으로 말문을 트게 했어. 신은 죽었다. 다나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 제이드는 의심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전부 꿈은 아닐까. 이 밤이 지나고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나면, 야, 좀 공감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좋아하던 다나가 죽었구나. 하지만 억설로 이루어진 부정도 잠시. 지금껏 외면해왔던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더 이상 내일이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제이드는 모든 걸 놓아버리기로 다짐한다. 애는? 차가운 밧줄 사이로 흔들리는 얼굴을 밀어넣으며 마지막으로 따스했던 봄 기운을 추억하던 그때, 아, 자살하려고 했는데 아들 혜인이 소리가 들렸나봐. 마지막 남은 가족마저 잃는다는 불안감 때문에 사라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거네요. 예전에는 모질게 대했나? 그러면? 물컵 옆에 놓인 커피잔에 제이드 얼굴이, 은은한 기름 냄새. 그렇습니다. 제이드 씨를 오래전부터 봐왔던 사람으로서 당시에 느꼈을 공포감과 두려움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감정을 표출한 방식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제 드디어 과거가 나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라는 놈 이렇게 나이를 먹고도 왜 이렇게 아이처럼 행동하는지.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감정적인 부분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에이드씨, 혹시 당신은 지금의 삶을 만족해? 또 뜬금없는 질문. 바꾸고 싶은 과거가 누구보다 많을 텐데 말이야.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뀌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전에는 괴로움에 빠져 세상을 증오하기도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건 없었고 그제야 깨달았죠.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고민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니. 제이드의 답변이 틀렸는지 파인은 한숨을 쉬었다. 역시 완전히 동화됐구나. 뭐야? 한토씨도 다르지 않은 대답이야. 꼬마 아가씨와의 만남은 네가 주는 선물 같은 거였을까? 파인씨? 하나. 뭐야? 제이드, 당신은 자신의 기억과 존재에 대해 단 한 번도 의문을 느낀 적이 없어? 그게 뭔 말이죠? 하나를 잃고 괴로워하던 그 시간의 기억 속에서 당신은 파인이라는 정신과 의사를 만났을 테지. 분명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느낄 기억일 텐데 어째서 파인은 그때와 지금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뭐야, 죽은 거야? 저 파인 씨. 둘. 사라의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지? 그러니까 사라의 어머니가 안 나왔어. 행인은 홀로 사라를. 홀로? 그럼 사라는 어디에서 이병이라도 해운자식인가? 처음에 그 여자 나왔잖아. 아리나 밀러.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지? 아리나는 셋. 당신은 제이드가 맞아? 죄송합니다. 그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마치 외계어를 듣는 기분입니다. 이거 대사 그 초반에 나왔던 대사인데. 앨리스, 이제 이야기에서 깨어날 시간이야. 뭐야? 어? 앨리스, 저 여자 그 미용실에서 봤던 걔야. 머리 길던 여자 같더네. 잊어버린 기억을 돌려줄게. 무한히 반복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당신이 하고 싶었던 선택을 해봐. 뭐야 이거? 이상한 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죄송합니다. 또 반복이다. 아, 그리고 우리 꼬마 아가씨한테 언니가 선물해줬다는 이야기도 잊지 말고 전해주고. 저 언니가 하이솔인가? 헤이솔이요? 아 잠깐만, 헤이솔이 아니라 그 뭐야? 그 하얀 머리. 그녀는 작게 속삭이며 티켓 하나를 건넸다. 이상하리 많지 세련된 티켓은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있었다. 당신을 이상한 나라에 초대합니다. 저 그거지 않습니까? 그 초콜릿 공장, 샬리와 초콜릿 공장. 페이크 골든 티켓. 시간이 되었다. 뭐야 이게? 어, 반대로 간다. 과거로 하고 있어. 도박하던 게 실제 과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그거 아닐까요? 개변된 거? 상세한 부분까지 전부 기억나진 않겠지만 넌 이미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었잖아. 그럴까. 파이는 당신의 얼굴을 보며 제법 씁쓸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오, 지금부터 당신의 선택은 이야기의 흐름에 크게 관여합니다. 주의! 과도한 조작 및 변경은 이야기와 인물의 인격 구성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스템 접속 권한 확인. 최고 관리자 루이스 캐럴. 그러니까 루이스 캐럴이 이상한 나라 작가라는 거죠? 네. Welcome to the Wonderland. 야, 지금부터 선택이 좀 중요... 뭐야? 아, 이렇게 약간 오픈 결말 그런 느낌인 건가? 아니요, 아직 안 끝났을걸요? 아, 이거 정식판에서 완결된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뒷부분 얘기가 또 나오면 그때도 더스크님과 함께 한번 이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네요. 아주 퀄리티가 뛰어난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